자, 금요일마다 만나는 분입니다. 진보의 달마대사 김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잘 나오시네요. 갑자기 잠기네. 요즘 뭐 매일매일 바쁩니다. 예. 교수님. 그 참 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네. 정보의 홍수에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글쎄요. 정리를 한 번에 싹 해주셔야죠. 정리해줘야죠. 네. 지금 윤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했다는 그 통화 기록이 나오게 되면서 또 완전히 판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까지 전화를 연달할 수가 있을까? 그게 대통령 전화가 맞냐? 아니면은 관저에서 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남동 관저에서. 예. 그 누가 여사가 바꿔달라고 혹시 안 했냐? 관저에서 전화했다 보니까 네. 이게 대통령이 한 전화가 맞냐? 예. 그리고 그 길게 통화했잖아요. 뭐 13분 통화하기도 그렇죠. 하고 4분 통화. 아니 그리고 세 번을 통화했거든요. 전화 끊으면 또 뭐 바로 또 전화를 하고 끊으면 또 전화를 하고. 맞아요. 완전히 사람 혼을 다 빼놔버린 건데 한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여보 나도 좀 바꿔줘. 뭐 이런 여보. 뭔가 좀 이거는 하여간 알 수 없는 네. 상황이고 또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 13분 두 번째 통화가 13분이고 그리고 바로 또 전화해가지고 한 40초인가 했으니까 네, 52초인가 뭐가 그렇게 절박하고 다급하길래 우리가 누구한테 연달아 한 시간 안에 세 번 전화하는 경우가 어디 흔합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고 그리고 13분 넘게 이렇게 오래 통화한다는 것도 참 13분 느껴지는 넘게는 그건 한 번이면 족하지. 그렇죠. 앞뒤로 또 한 번씩 있고. 네. 그래가지고 전화 통화가 뭐 12시에 불이 났지만 근데 사실은 그 앞뒤로 사건을 보면 더 엽기적이거든요. 이제 그 11시경부터 난리가 났더라고. 11시경부터 그때 이제 경북경찰청 사건이 이첩되고 김계환 사령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네.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 난리가 나. 이게 이 정도면은요, 북한이 연평도나 백령도 쳐들어왔던 어떤 국지전 사태급의 비상 사태예요. 그 정도로 호들갑이었다니까요. 안보실은 총동원됐으니까. 그렇네요. 국지전이 있을 때 벌어질 만한 일들이 이 사안에 있어서 연달아 벌어졌다. 그 정도니까 말 그대로 광란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숙의 입건까지. 네. 이게 하루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뭐 법률 검토할 여유가 있었겠어요? 이거 항명 뭐 숙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따지는 데도 며칠 걸릴 건데. 그렇죠. 야 그날 바로 입건. 그리고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에 출동. 네. 저녁 7시 좀 넘어서 사건 기록 회수. 회수를 했고. 같은 시간대 항명숙의 이건. 이야, 이런 초현실적 상황이 광란의 하루에다가 광기의 네. 폭발이다. 광란의 하루, 광기의 폭발이다. 참. 우리가 볼 수 없는 일들이 하루 사이에 다 벌어졌는데 그럼 이걸 여쭙고 싶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광기 어린 하루를 보내게 됐는지. 광기의 하루는 물론 이야기가 7월 31일 날 시작되는 거 알고들 계시겠지만 네. 그날 그 저 대통령이 경로한 날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 사단장 뭐 빼라 마라 이랬던 날 아닙니까? 그랬는데 7월 2일은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광기. 8월 2일은 일종의 네. 일종의 대혼란이 벌어졌거든요. 그랬던 거는 7월 31일 날 그거 지시한 게 이행이 안 됐다는 데 대한 또 경로가 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보면은 거의 미쳐 돌아가는 건데 7월 31일 날 자기가 무리한 지시를 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 8월 2일 날 자기가 지시한 게 이행되지 않았다는데 폭발을 해버리는 이게 저 땅콩 회항할 때 조현아하고 비슷한 그 저
광기 히스테리 같아. 어. 그때 그 땅콩을 뭐 박창진 사무장이 뭐 까서 왔냐, 네. 어? 봉지째 왔냐 이거 갖고 규정집 들쳐보다가 그 사달이 난 거 아니야. 그렇죠. 너 내려 뭐 이렇게 된 거죠 결국에는. 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7월 31일 경로에서 그 이후에 잘 진행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 이게 뭐야? 사건 기록이 넘어갔네? 화가 났다. 아니 사건 기록 넘어간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요? 근데 자기가 어차피 의사... 수사는 경찰에서 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부당한 짓이 한 거고. 그런데 이때는 뭐 임성근 구하기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8월 2일은 네. 해병대가 감히 나한테 까불어. 그러니까 이걸 항명 수괴로 입건을 했다는 거는 네. 아마 이런 제목으로 그 항명 수괴로 입건되는 거는 10년에 한 건도 안 나올 걸 우리나라에서. 그 다 처음 봤다.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항명죄는 가끔 있긴 있어요. 집단 항명 수괴죄. 이런 건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아마 헌정일에 몇 번이나 있을까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이런 사태가 하루에 다 일어났다는 거는 그야말로 광기 그 자체인데 이 해병대가 자기한테 모반을 꾸몄거나 집단으로 도전을 해든 걸로 받아들이니까 항명수괴라는 거 아닌가. 그렇죠. 사태가 이 지경까지 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태가 아니지. 보통 사태가 아니다. 항명수괴로 박정훈 대령을 넘기는 상황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김병주 의원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이종섭 전 장관이 아니 장관, 그러니까 군인 입장에서는 지시불이행 정도면 끝날 수 있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걸 집단항명수괴죄로 해서 바로 입건을 해버리고 뭐 나중에 항명죄가 낮춰지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뭐 과잉 반응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그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제2의 윤필용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73년도에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이 가을에 어느 술자리에 이후락 정보부장한테 우연히 한마디 한말이 있어요. 네. 아, 이제 각하도 노쇠하셨으니 다음번에 형님이 좀 후계자가 되지 돼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였어. 네. 근데 그것도 술 처먹고 한 말이기 때문에 기억이나 할지 모르겠어. 덕담이라고 했을지도 몰라. 술자리에서 그냥 한 말인데. 그러면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후락 정보부장이 누구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 야 요전에 그러더라요. 지가 좋아서 그랬겠지. 아, 그렇겠죠. 그랬는데. 그때 서울신문 사장이 신각수였나 그래요. 근데 저기 이후락한테서 그 얘기를 듣고 서울신문 사장이 좀 떠들고 다녔나 봐. 이 얘기를. 소문났군요. 소문이 은근히 퍼지니까 네. 박 대통령이 불러. 그래서 같이 골프를 치면서 임자 그 당신이 말이야 뭐 후계자 뭔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저기 박종규 경호실장이 다가와서 권총을 꺼내가지고 머리에 대면서 얘기했잖아. 이제 진실을 얘기해야지 각하피야 지금. 그러니까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사실을 털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경로해서 강창성 중앙정보부장 보안사령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다 잡아들여. 이래가지고 13명이 처벌을 받아요. 그래요. 그 쿠데타 모의 사건이. 아 그게 쿠데타 모의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5년형을 선고받아. 네. 완전히 패가망치는. 윤필용하고 친한 장교들이 다 쫓겨나가. 그러니까 사실은 육군본부나 이런데 근무하던 윤필용하고 친한데 영문도 모르고 잡혀왔는데 고문을 받은 거야. 네. 고문을 받으면서 쫓겨난 거야. 군복 벗고. 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광란의 사건이었죠. 훗날 그 쿠데타 모의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자 그 저 다른 걸로 뭐 근무지 이탈, 뭐 공금 횡령 네. 이런 걸로 별건으로 해가지고 처벌하고 수정이요? 수경사령관은 그래도 세게 처벌해서 15년형을 선고받고 이래 됐거든 말이야. 그랬는데 이번에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경로를 했다 이거예요. 특히 8월 2일 날 폭발을 안 하던 광기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네. 그러는데
항명으로 잡아 쳐넣기는 했는데 지금 군사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이게 항명한 근거가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그게 그래도 또 그럴 것이 그게 항명이라면은 그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김기환 사령관이 명령을 안 한 거거든. 중간에 끼어가지고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해 버려서 이게 공중에 붕 뜬 거예요. 아, 그러면 항명죄로 이거 처벌할 수도 없을 것 같다. 그 전날 보고하고 간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자. 네. 박정훈 진술서가 나왔는데. 자, 지금 저희가 이제 민주당 최고위도 함께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발언을 좀 듣고 저희가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탄핵을 했던 당은 국민의힘의 할아버지, 탄핵에 동조했던 것은 국민의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호적 이름 바꾼다고 딴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국민의힘입니다. 예. 전신. 네, 전신도 아닙니다. 똑같은, 네, 네. 같은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예, 말씀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라도 하면 조금은 이해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며칠 사이에 정말 얼굴이 뜨겁고 정말 이게 뭔 짓인가 싶은 정말 수치감을 느끼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강국, 문화 강국으로 불리는 이 대한민국 백주 대낮에 하늘에서 쓰레기 더미와 삐라가 떨어집니다. 사람들 머리 위에 떨어지면 중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쪽은 삐라를 날리고 다른 쪽은 쓰레기 더미를 날리고 서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전 세계인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생각하면 머리가 줄뼛거리고 정말로 수치스럽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원초적인 반응이 아니라 신사협정 맺고 이런 남들한테 비난받거나 손가락질 받을 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온당합니다. 우리가 그럴 정도의 영향은 되지 않습니까? 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지금 계속 도발 중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북한이 200여 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무더기 발사했습니다. GPS 전파 교란 공격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무력 시위 군사적 위협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인민들의 삶이 좋아지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고 무력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도 거듭 촉구합니다. 모처럼 되살린 한중일 정상회의의 틀을 적극 활용하면서 남북 간 대화 채널 복구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방송사, 학교, 정부, 청사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는 북의 공격 때문에 전 국민이 북한 전쟁 연습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급 문자 발송을 자꾸 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굳건한 평화야말로 진정한 안보입니다. 그게 바로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무력 시위로 삐라 살포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안보 딜레마라는 말이 뭔지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소통 채널을 복원해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이러지 않도록 해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이 어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런 신용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3.4%인데 우리가 가장 심각했다고 하는 카드 사태, 이때 연체율이 3.8%였습니다. 곧 카드 사태, 그때 연체율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도 금리도 계속 오르는 이런 삼중고 압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벼랑 끝에 몰린 다중 채무자들의 소액 지급을 못해서 생기는 이런 연체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으로라도 우선 지원하자라고 저희가 타협안을 제시해도 여당은 절대 못한다라고 생각도 안 해보고 단박에 거부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견디자 이런 겁니까? 하루하루 돈 몇만 원 때문에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하면서 간신히 버티는 서민들이 눈에 안 들어옵니까? 매출이 줄어들어서 폐업을 하고 실업수당 신청하는 그런 사람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방치하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막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 모르십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은 그냥 더 잘 살게 하자는 게 아니라 죽지 않도록, 더 해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마치 약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옵니다. 더 큰 비용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뭔가 언젠가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어려울 때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민생경제 악화를, 경제상황 악화를, 내수 악화를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지배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22대 국회는 국민 삶을 저버리는 소수의 횡포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살릴 민생회복지원금 논의에 즉각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원구성 관련해서 한 말씀 좀 추가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을 밥 먹듯이 어겼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22대 국회는 국회부터 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회가 법을 어기다 보니까 민생과 국민을 위한 현안들이 아예 논의도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폐기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상임위는 언제 반드시 열어라. 본회의는 언제 반드시 열어라. 이걸 바꾸려면 여야가 협의해라. 협의가 안 되면 원칙대로 법이 정한 대로 상임위 본회의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가 되면 상임위 열고 합의가 되면 본회의 열겠다고 이 법에 완전히 어긋나게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법대로 합시다. 대통령께서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법에 정한 대로 상임위, 본회의, 여야 합의로 미루자, 하지 말자라고 하지 않는 한 법대로 열기 바랍니다. 일하는 국회 만들자면서요. 진짜 일해야죠. 법안 심사도 국정감치 견제 활동도 법에 정한 대로 하도록 이번에는 원내대표께서 반드시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5일까지 의장단 선출하고 6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 구성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여당이 반대하면 합의 안 해주면 합의될 때까지 미룹니까? 그게 어디 법입니까? 이번에는 6월 7일까지 원구성을, 상임위 구성을 꼭 마치셔야 됩니다. 법대로. 법대로. 그리고 아까 헌법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입니다. 가능하면 합의하되, 몽니를 부리거나 소수가 부당하게 버티거나, 이런다고 해서 거기 끌려다니면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타협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데 7일까지 최대한 타협을 위해서 노력하고 안 되면 새로 구성될 의장단에 요청해서 법대로 7일까지 반드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즉각적으로 법에 따라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계속 열어서 민생 현안부터 개혁 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국정이 더 이상 퇴행하고 법에 어긋나게 운영돼서도 안 되지만 국회 스스로 국회가 만든 자신의 법을 지켜서 국회가 운영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회의를 잠깐 하세요. 그 억울한 체병의 죽음의 진상을 네,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발언 듣고 왔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법대로. 야, 이제는 네. 여의도 대통령 같아 보여요. 아. 야당 대표를 넘어 네. 최대 다수당의 말하자면 당대표이자 네. 이제 국회에서의 여론을 완전히 주도하는 여의도 대통령 같아 보이는 그런데 그 최근에 연금에 관해서도 개혁안을 수용하겠다. 그다음에 그 전국민 지원에도 차등 지급 수용하겠다. 맞아요. 그랬죠. 이러면서 여당을 끌고 다니잖아. 그렇네요. 끌고 다니는 걸 이래 보니까 네. 요즘은 옛날에 한참 그 단식 투쟁할 때 그때하고는 전혀 달리 상당히 총선 이후에 그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원래 그 전에 단식 투쟁하기 전까지는 뭔 말을 해도 안 먹혀 들어가던데 무슨 민생 얘기하면 기자 질문에 그런데 대장동은요? 그런데 백현동은요? 쌍방울은요? 예. 그러니까 뭔 말을 못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지옥의 시간이 지나간 것 같고 나는 이재명 대표가 그 뭔가 자기 언어가 이제 입에 붙기 시작한 때가 구속영장 기각되고부터 같아요. 네. 그때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이렇게 그 저기 회생해서 구치소 문을 나설 때 네. 그때부터가 정치인 이재명이 이제 재탄생하는 듯한 그러더니 이제 총선을 거쳐서 예. 지금 미래 보면은 야 여의도 대통령 같은 풍모가 보인다. 네. 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참 한 반년 정도 네. 사이에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총선 민심 그러니까 민주당을 171석으로 지금 171석이니까 그렇게 원내 1당으로 만들어준 그 민심, 그 민의를 제대로 받들겠다 이런 다짐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의도는 여야가 바뀌어 있는 거니까 네. 여의도의 여당은 사실 민주당이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국정에 발목잡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야당 발목잡기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야당 같아. 야. 그런데 그 저기 몇 달 전에 선거 전에 태영호 의원하고 방송 토론을 했는데 네, 뭐라 태영호 의원이 집권한 느낌이 안 든대. 아직도 우린 피켓 시위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집권한 느낌이 전혀 안 든다. 그렇네요. 오. 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 얘기를 네. 좀 이어가면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 그 연찬에 가가지고 맥주 축하주를 또 따라주면서 네. 건배도 하고 뭉치자 단결하자 하나가 되자 하나가 돼서 나라를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기뻐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기 부부의 안위만 잘 지켜달라는 얘기인데 이게 옛날에 그렇게 악독하던 생활관의 병장이 걸핏하면 옥상으로 집합, 네. 취사장으로 집합, 집합, 상병 이상 다 집합,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폭주하던 병장이 이제 말년이 가까워지니까 PX로라네? PX로. 어. 지금 머릿속이 상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네, PX로 불러서. 그러더니. 네. 그 저 일병 상병들 빵 사주고, 냉동식품 사주고, 만두 돌려주고, 그래서 일단 왜 이런가 고민에 빠진 거야 이제 생활관 내에서 일병 상병들이 가끔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래서 네. 이거였어.
전역할 때 이제 소원술이란 걸 쓰잖아. 맞아요. 아, 그리고 아. 병장이 나가면 네. 나가고 난 뒤에 걔에 대해서 소원술이 할 거 없냐. 맞아요. 이게 내려오는 거야. 아, 그거에 대비한 TX집합. 그래가지고 그동안 한 죄, 지은 죄가 있으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빵과 술과 네. 냉동만두로 어찌어찌 해보겠다는 어찌어찌 해보겠다. 이 병장의 수작에 대해서 예. 반은 넘어갈만 하고 반은 그래도 저놈이 이런 이중인격자구나 이래가지고 또 예. 도끼는 뜨고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매일 PX로 부르네. 그동안 갈굴 때 넣은 자고. 아, 예, 뭐 군 생활하신 분들은 다 이제 상황이 상상이 되실 텐데 예. 그만큼 지금 쫄리고 있다, 쫄려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도 있겠네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그렇죠. 8석만 넘어가면 이거 큰일 난다. 특검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예. 착한 척하잖아. 착한 척. 착한 척. 네. 뭐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뭐 되게 계란말이도 하고 뭐 예. 뭐 그러고 있던데 기자들한테도. 그리고 자주 할 걸 그랬어 그래. 그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그 집권 초에 한다 그랬거든 원래. 맞아요. 김치찌개, 예. 계란말이. 그 왜 착한 척 하느냐.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그 8월 2일 같이 그런 어떤 광란과 폭주의 시간이 끝나니까 이제 겁나는 거지. 아. 겁나잖아. 아. 거기에 대한 뭐 계산서가 지금 날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책임은 져야죠. 계산해야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게 참 극적인 반전인데 네. 작년에 보면은 그냥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뭔 얘기를 해도 저거 방탄용이다.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고 그러는 거지. 무슨 얘기를 그래서 무슨 그랬죠. 법을 얘기해도 그렇고 네. 정치 공세도 그렇고 다 방탄용이다. 이랬거든요. 이게 한동훈식 프레임이었다. 근데 오늘날 그 방탄정당은 민주당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이 방탄정당이 된 겁니다. 대통령 방탄정당. 방탄 막 방 그러니까 그 저 방탄복이지 뭐. 방탄복 108석의 방탄복. 왜? 그러니까 윤 대통령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부권. 그러니까 우린 여당이다. 대통령이 뒤에 있다. 어제 뭐 황우현 비대위원장이 우리 뒤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는 정부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똘똘 뭉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맨날 술 처먹어 그런지 제법 분위기는 만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재의결 표결은 선방을 했어 사실은 국민의힘이. 네. 선방을 했는데. 그걸 또 22대 국회에서 반복을 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다짐하자. 그렇죠. 선방을 했는데 이러면서 매일 PX에서 우리 소대를 위하여 뭐 이러니까 갈굴 때는 언제고 근데 잠시 좀 살만한 거지. 그런데 표결이 가까워지면 네. 이거 또 욕먹을 각오 해야 되거든.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뭐 당의 그러다 보니 예. 국민의힘 내에서 3년은 너무 길어. 이제 이런 말 나온다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3년 너무 길다. 아니 그저 말년병장제 군대 네. 말뚝 박는다 그러면서 눌러 앉는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사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방탄정당인 얘기 듣고 3년을 버틸까? 이런 자괴감이 들겠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네. 언제는 저기 뭐냐 그렇게 맨날 갈구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부터 해가지고 온갖 폐악질을 다 하더만 이제 와가지고는 또 살려달라고 또 네 상당히 때가 늦었습니다. 늦었다. 지금 이 뭐랄까 지금 사태는 네. 일단은 진실의 방이 열리고 있다. 진실의 방 범죄 도시에 봤나? 아 아직 못 봤어요 지금. 아니 옛날 거라도. 옛날 거라도. 아 진실의 방 가서 말문을 열게. 일단 CCTV부터 네. 가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진실의 그 문을 여는. 근데 반쯤 열렸거든 지금. 네. 이걸 온 몸으로 틀어 막으려고 지금 기를 쓰고 용을. PX도 데려가고. 먹이고 먹이고. 돈 많이 들어. 그렇게 막아 보려고 하지만. 네. 돈 많이 듭니다. 네. 미안하지만 우리가 깔게 많이 남아 있어. 뭐가 있습니까?
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최상병 건도 그렇고 예. 이 저기 이제 항쟁의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진실을 이제는 말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지금까지는 그 대통령실의 안보실장, 안보실 2차장, 지금 국회의원 됐죠 임종덕. 네. 그다음에 임기웅 국방비서관, 지금 국방대 총장으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예, 잘렸습니다. 네. 그 밑에 박모 경정, 거기에다가 김용현 경호처장, 네. 이종석 국방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지금은 낙선해가지고 야인이죠. 네.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그다음에 저기 국방부 조사본부의 권한대행 박모 대령, 네, 조사도 받았었죠. 예, 예. 여기. 그다음에 김계환 사령관, 그다음에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 네. 요 입을 다 맞춘 거거든. 요건 내가 책임자급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책임자급만. 그 밑에 실무자 빼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12명 얘기했죠. 네. 거기에다가 딸린 실무자들이 수십 명이죠. 그렇죠. 이걸 다 막아놓은 거라거든. 아이고. 이거를 그게, 다. 그게 끝까지. 입이 여기서 한 명만 불면 네. 이 전체가 무너진다고. 한 명만 불면. 한 명만 불면 이제 서로 이제 빨리 빠져나가려고. 그러려면 네. 공수처가 여러 명을 동시에 소환해가지고 각기 옆방에서 조사하다가 말 맞추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부분만 체크해 들어가면 수사가 그렇죠. 수월해지는데 그렇죠. 예. 공수처에 지금 일하는 검사가 그 사부에 네 명밖에 안 되고 네. 그 중에서도 이 수사 전체를 틀어지고 있는 건 검사 한 명이 다 한다. 그러면 이놈 소환하고 그거 진술 분석해서 네. 다음 소환자 다시 하고 3년 내내 간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실 계산은 네. 그 저기 특검만 부결시키면 이거 금방 안 되고 3년 간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보자. 공수처 요 전략인 거거든. 아하. 그러면 3년은 이렇게 간다는 거지.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오산인데 그러면 언론의 관심도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더 커지거든. 그럼요. 오늘은 동아일보도 특종 내는 거 봐. 각 언론사가 지금 단독 경쟁. 다 얘기해요, 근데. 중앙일보도 특종 냈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젠 조중동까지도 1위로 넘어올 판이거든요. 아니 거기에다가 제가 지난주에 가장 인상 깊게 본 게 각 언론사마다 최상병 특별 취재팀이 많이 발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그때 기억이 다시 되살아났더라고요. 기자들 수백 명이 투입돼 있다니까. 수사는 검사 한 명이 하는데 기자들은 수백 명을 투입했다. 아 그래서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이렇게 대접하고 법조 기자도 있고 예. 사회부도 있고 줄줄이 많아. 대통령실 출입기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날 150명밖에 안 갔어. 네. 예. 대통령실 출입기자만. 그리고 그 150명 다 자기 편 아니에요. 그거 저기 뭐냐 기자들 감동 시키려고 공덕을 쌓으시려면 네. 그 100배는 해야 돼. 그래서 연수도 보내준다 그러고 뭐 고기도 구워주고 막 그러긴 했는데 그걸로 기자들의 취재를 막거나 국민들의 관심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검사가 한 명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관심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진실의 순간은 오고 있다. 이 광란의 정치 이후에 네. 그 후폭풍이 너무 세서 저 수습하느라고 쩔쩔매는 거거든 지금. 아하.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민들께서 네. 이걸 보셔야 되는 게 하나의 어떤 권력이 합리성과 이성을 상실했을 때 얼마나 큰 국가적 비용을 치르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지금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진실의 규명을 통해 가지고 한국 민주주의가 이제는 어떤 정치 리더십에서 높은 수준의 책임을 요구하는 단계로 네. 진화할 것이다. 대통령은 마음대로 화낼 권리도 없다. 뭐 대통령이 격노한 게 왜 이상하냐 네.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게 바로 민주주의적이다. 이런 부분에서 학습이 돼 가고 있고 네. 체험형 학습이 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죄를 만들어내는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네. 박정훈이 항명 수괴죄라는 거. 이거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낸 폐악질한 놈들. 네. 그런데 사실 이게 괴벨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기 나한테 한 문장만 다오. 그를 범죄자로 만들어 버릴 거야. 자신 있다. 한 문장이면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만 나한테 한 문장만 얘기하라는 거야. 네. 걔 누구한테 돈 줬어. 그 한 문장이면 내가 책임지고 걔를 범죄자로 만들어낸다. 지금까지 야당에 무슨 뭐 돈을 북한에 주었네. 또 뭐 개발 사업을 네. 어쨌네 할 때 한 문장만 해달라고 회유하잖아. 검찰이 한 문장만 예.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예. 한 문장만 얘기해. 이화영 지사를 네, 회유할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회유를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바로 괴벨스가 한 얘기요. 네. 한 문장만 다오. 아하. 그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 사람 하나 때려잡는 데는 한 문장이면 나는 충분하다. 그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오늘날 검찰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시절에 그 생각을 가지고 네. 검사 시절 쓰던 휴대전화로 그 길게를 통화. 근데 이렇게 이제 검사 뭐 고위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적인 폰을 따로 쓰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하대요. 네. 숨겨놓은 애인이거나 주식 거래를 하거나 네. 뭔가 이럴 때 좀 사적인 편이 편하다나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사적 폰을 가지고 계속 뭐 여권 관계자나 뭐 누구한테 연락을 했다 그런 증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방탄을 위한 PX행, 방탄을 위한 김치찌개, 방탄을 위한 사적 전화 사용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이 모든 게 저기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국정을 경영하는 자가 아니라 네. 어떤 관리자, 경영자로서의 어떤 그 유능함이 일단 결여되고 어떤 사적 계통과 충성심에 의존하는 네. 권위형 리더가 전형적으로 저지르고 거기에다 의심병까지 있단 말이에요. 해병대가 나한테 대해 딴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게 박정원 대령이 그 윤 대통령의 신경줄을 건드려 놓은 게야. 그 순간 폭발해 버리잖아. 아하. 우리 군대에서 사이코 본 적 있어? 사이코. 어? 군대에서. 생활관 전체가 예. 힘들어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전우들이 있었죠. 네. 아하. 이거 사이코거든 이 새끼. 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이고 험한 말까지 나오면 안 됩니다. 예. 네,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가 커져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사이코 네. 소시오패스의 그 저 기질이 가끔 나온다고. 아. 그러다 그 보니까 예. 그때 당시에 설령 경로를 했어도 8월 1일 날 야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가. 어떻게 된지 조사 좀 하고 알아서 결과 나한테 보고해봐. 책임자가 누군지 좀 알아봐. 원래는 이 정도면 그 정도, 충분하고. 예, 예. 그게 뭐. 근데 저렇게 국가를 뒤흔들어? 이건 거의 상관한테 전화. 거의 사이코지. 그런 말이 광란에, 나올 정도로 광란의 광기에 행동을 했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임성근 전 사단장 그러니까 보호하는 스스로의 자기가 만들어 놓은 대통령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히 이걸 건드려? 감히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감히 넘겨버려 이걸? 집단 항명 수괴죄네 이렇게 그러니까 정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영린을 건드리는 거예요. 영린이 많아 또. 영린 왜 이렇게 많아요? 윤 대통령 많아요. 그래서 결국 이 사안까지 왔는데 이 사안까지 왔는데 이거 특검 어떻게 통과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재표결이야 이제 올해 하반기나 돼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뭐 그 양상을 예측하는 건 좀 그다지 의미가 없고 다만 저번에 재의결이 무산될 때까지는 우리가 경로설이 메인 이슈였다면 네. 이제는 저 로비설이 가세할 거거든요. 로비설. 임성근 전 사장장 구명 로비. 네. 이게 가세하면서 프레임이 진화하기 때문에 네.
이때 가서는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죠. 이젠 국민적인 진실규명의 갈증이 네. 정말 탄음목마름으로 이게 깊어지고 네. 강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하. 그 압력이 여당에 가해지는 것이니까 조금 그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네. 그 말씀하시니 들어보면은 이게 점점 더 파장이 커지고 의혹 대상자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특검법은 더 세집니다. 네. 예. 이번에는 저 이종섭 대사 임명한 것도 네. 특검 대상에 들 거고. 어.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그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의혹들이 추가가 되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괜히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만 막는 그래요. 지금 이성윤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이제 종합특검법 발의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기자회견하고 기자들 네. 질의응답을 좀 받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성윤 의원의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 잠깐만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얘기 좀 더 해보죠. 자, 높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관련도가 많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공무원의 관여가 없으면 범해졌던 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범죄를 범했을 경우에 공무원 범죄로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넣은 겁니다. 예, 바로 다음. 그 회견 보시면서 질의하셨대요. 그 문구가 어떤 뜻인지 물어보셨어요. 네, 저 YKM 직원님 같이 발의하시는 분이에요. 직원 제가 명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수진, 주철현, 민영배, 김문수, 김현정, 김영환, 노종면, 김정호, 박희승, 박균택, 김승원, 이훈기, 양분아, 정진우, 한민수, 김동아, 모경종 이렇게 18. 자,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뭐 기자들과 질의응답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도 발의가 되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의혹, 저희가 뭐 최혜병 특검법 얘기를 계속해 왔지만은 22대 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도 이게 뭐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올라와 있고 특검이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관심이 커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국정의 혼란과 부패와 무능의 그 저기 몸통은 대통령 부부라는 거. 부부다. 예. 그런 것을 둘러싼 야당의 이제 진실 규명 및 책임 추궁, 네. 여당이 방탄. 이 구도로 22대 국회가 원구성하기도 전에 판이 이미 짜여진 판이 되고 거기에다 이제 한동훈 특별법까지 조국 혁신당에서 네? 어제 발의했습니다. 예, 그러고 네. 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어제 보석으로 출소해서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있고 지금 광주에서 송영길 대표가 일정을 소화 중인데요. 저희가 나중에 또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예. 자, 정말 22대 국회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전운이 감도는 이 상황을 보면은 네. 이제 그 저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쌓아놓은 업이 이제 여기서 거의 한계에 다달했구나. 이제는 국민이 인내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곧 항쟁의 시간이 이제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네. 더 이상 이런 특검법이 부결됐을 때는 이제 광장 정치가 국정의 전면에 핵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시민 불복종 운동의 시대가 될 거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요. 시민 불복종 시대. 그리고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다른 국회다라고 거듭 네. 민주당 포함한 야당에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국회도 22대 국회처럼 이렇게 만만한 국회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예, 그렇죠. 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끝장을 보겠다는 그런 어떤 그 판인 것 같아요. 끝장을 보겠다. 끝장을 보겠다. 뭐 일각에서 탄핵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그 단어는 아직은 쓰는데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네. 왜냐하면 진실 규명이 우선이고 좌절되면 네. 그때는 뭐 탄핵보다 더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미 지난번에 최상병 21대 국회 마지막 표결이 그 탄핵 예행 연습이었다고 봐요. 탄핵 예행 연습이요. 그러나 그 표현을 쓰는 건 저는 정치권이 쓰는 건 반대지만 네. 많은 시민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결국에는 지난 박근혜 탄핵 때도
그때도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표가 많이 넘어올 줄은 모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진실이 계속 모습을 드러내고 진상이 규명되면서 결국 새누리당 보수에서도 넘어온 거죠. 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뭐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심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은 어제 맥주 축하주 건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뭉치자 이렇게 외쳤지만 그게 계속 쭉 유지가 될 거냐? 그거는 장담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심각한 사태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국회를 또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래도 많이 답답해하고 많이 화가 난 국민들 시청자분들이 많으세요.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네. 뭐 우리가 그 유고한 민주항쟁의 역사를 다 거쳐서 온 국민이고 네. 우리는 언제든 민주주의 회복에 관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십니다. 네. 에, 지금 이런 어떤 그 지루함에 약간 그 지치지 마시고 윤석열 너머의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행진이 시작된 거니까 이제는 응징할 때 응징하고 심판할 때 심판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또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나 네. 이런 어떤 준비된 시민이라는 거 그러면서 광장에 나가면 화가 많이 나 있는데 너무 화내지 마세요. 이것도 다 과정입니다. 이것도 다 과정이다. 그런 면에서 힘내시고 네. 조금 오늘 금요일은 좀 즐겁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즐겁게 지내야 되는데 네. 뉴스를 보면 지금 뭐 즐겁게 네.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이 있죠. 그래도 네. 좀 힘을 내면서 예. 오늘 김종대 진보의 달마대사의 발언을 좀 들으면서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